네, KNN 특별기획 영화 로큰롤 할배가 내년 10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한 청년이 꿈을 잃어버린 노인들과 만나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무대인데요. 이태훈 기자가 제작 발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농촌 노인과 이주 여성의 일상을 재밌게 그려낸 KNN 장편 드라마 웰컴 투 가오리. 지역 방송 최초의 정규 편성 드라마입니다. 방송 대상 수상으로 지역 콘텐츠의 위상을 높였던 웰컴 투 가오리에 이어 이번엔 지역 특별 기획 영화가 제작됩니다. KNN 특별 기획 영화 로큰롤 할배는 꿈을 쫓는 한 청년과 꿈을 잃어버린 노인들이 음악을 통해 교감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유명 아이돌 엠블랙의 리더 양승호가 주연을 맡았고 배우 오강록과 가수 윤수일 등이 출연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막내입니다. 저기 취미보다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에 대한 사랑들, 그런 열정들을 어떻게 참 가슴으로 잘 피워내야 할지 그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총감독은 KNN 이장희 PD가 맡았고 함춘호와 강수호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제작에 참여합니다. 기장군의 또 천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모든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 로큰롤 할배는 내년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을 시작으로 일반 상영관에서도 개봉되며 연말에는 드라마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